되는 도심 속 공간, 영등포에 떠오르는 랜드마크 영등포공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산책만 할 수 있는 공원을 벗어나 워터파크, 그리고 다양한 체험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영등포공원, 지금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실까요? 영등포공원은 원래 60여 년간 맥주 공장이 있던 자리였는데요. 공장이 부지를 옮기면서 1997년부터 영등포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시 맥주 제조에 사용한 담금솥을 상징물로 남겨두며 공원의 랜드마크로 설치, 공원 이용의 중심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등포공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 올여름에 개장한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2014년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공원인 만큼 다양한 식물과 나무들이 조성돼 있어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영등포공원의 인기 코스는 바로 건강지압보도. 발바닥을 지압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피로회복이나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영등포공원의 지압길은 40m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압을 즐기는 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풋살장입니다. 잔디구장이라 편안한 공간에서 누구나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곳. 단 인기가 많아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데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예약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공원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지치거나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영등포공원에서 산책하시면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영등포공원에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